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자연치료 병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런 병원들에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단이 중요한데 그 식단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과하고 당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당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 당근의 생산량에서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당근이 첫 수확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당근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 베타카로틴.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로 흡수되었을 때 비타민 A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눈 건강에도 중요하죠.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전체적인 신체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비타민 A는 여러분 그 상피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피세포는 여러분의 몸과 또는 여러분의 장기를 덮고 있는 가장 표면에 있는 세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상피세포의 역할이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미생물이나 유해인자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비타민 A가 이 상피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뭐 눈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모든 장기, 피부를 포함합니다. 모든 장기의 방어막이 약해지는 꼴이 되고요. 설명해 보면 이게 뭐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그리고 그 점막에서 점막도 이제 상피세포의 영향을 받는데 그 점막도 약해져서 어떤 분비물들이 분비가 잘안 된다. 결과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방어의 기능도 떨어지고 내 몸에서 분비해야 될 분비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자연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절에 겨울로 접어드는 이 계절에 당근을 수확하게 만들었는데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이 당근을 섭취하게 되면 상피세포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 각질을 만들지 않고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당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피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지나가서요. 당근은 항암의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항암 효과. 우리 여러 가지 논문, 그러니까 당근에 대한 논문을 완벽하게 다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암인데요. 암을 치료하는 효과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전립선 암과 위암에 효과가 있다는 그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항암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자가 필요한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비타민 A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암을 극복하게 하는 항암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 고서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는 당근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에 당근이 들어온 것은 조선 중기 그 이후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본초 강목, 우리나라 책이 아니죠. 본초 강목에 당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근은 맛은 달고 맵고, 맵지는 않지만 맵다고 표현해 놨어요. 당근은 맛은 달고 맵고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독은 없다. 그리고 이어서 효능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를 내려주고 속을 보여준다. 여기서 여러분 속을 보여준다라는 뜻을 억지로 지금 제가 했던 설명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상피세포의 분화를 촉진해서 상피세포를 잘 만들어줘서 기능을 잘 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흉격과 장위를 매끄럽게 한다.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도 역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오장육부에 상피세포를 잘 만들어줘서 그 장기들의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잘 먹게 한다. 그러니까 당근을 먹으면 소화를 좀 촉진하는 효과가 있나 봅니다. 유익함만 있고 손해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여러 해를 거쳐서, 뭐 수천 년을 거쳐서 당근을 먹어봤을 때 유익함은 많은데 손해볼 게 없다라고 했죠. 제가 서두에 암을 치료하는 전문 자연치료병원에서 사과하고 당근을 기본적으로 처방한다고 그랬는데,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전립선암이나 위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암 환자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암세포는 누구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세월을 통해서 축적이 되면 여러분도 암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 그리고 이미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에 걸린 분들도 역시나 치료적인 차원에서라도 당근의 섭취를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근은 이 비타민 A가 이제 당근을 섭취하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는 많이 과량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 섭취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영양제나 뭐 건강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농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당근으로 섭취할 정도면 과량 섭취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당근 하루에 뭐 다섯 개를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한두 개, 많아야 한개 정도일 텐데, 이 당근 한개 정도면 절대로 비타민 A가 과량 섭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지으면 당근에 포함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몸에 흡수되면은 비타민 A로 바뀌게 되고, 그 비타민 A는 여러분의 상피세포, 그러니까 피부를 포함한 여러 장기를 덮고 있는 막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상피세포, 우리 집으로 따지면 문이죠. 문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상피세포를 잘 만들어줘서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항암 치료 효과도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